안녕하십니까. 파워스포츠입니다. 피겨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차준환 선수가 자신의 최고점 기록을 새로 쓰며 쇼트 프로그램 2위에 올랐습니다.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 역전 우승에 도전합니다.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하성룡 기자입니다. 차준환은 뮤지컬 코러스 라인에 경쾌한 선율을 맞춰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, 트리플 토룹 연속 점프를 가뿐하게 성공했습니다. 이어진 트리플 악셀과 마지막 트리플 룹까지 세 차례 점프를 모두 깔끔하게 뛰었습니다. 스텝은 경쾌했고 스피는 화려했습니다. 한 차례 실수도 없이 클린 연기를 펼친 차준환은 82.34점을 받아 자신의 최고점 기록을 3점이나 경신하며 활짝 웃었습니다. 올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자인 러시아의 드미트리 알리예프에 1.14점 뒤진 2위에 올랐습니다. 일단 오늘까지의 인생 최고의 연기라 그래야 되나? 편안하게 스케이팅을 타려고 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매 경기 한국 피겨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차준환은 오늘 밤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서 남자 선수 최초로 우승에 도전합니다. 주무기인 4회전 점프 쿼드로 풀살코를 두 차례 모두 완벽하게 뛸 경우 역전 우승이 가능합니다. 프리 프로그램이 남았는데 차분하게 제가 하던 것 그대로 다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차준환과 함께 출전한 이시영도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15위에 올라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했습니다. 타이페이에서 SBS 하성룡입니다.